제가 예전에 치아 교정한 뒤로 치아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나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봤습니다. 치아 깊숙한 곳까지 양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전동 칫솔도 사용을 해봤고, 치근 칫솔도 별도로 사용을 했었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긴 했지만 뭔가 2% 아쉬움이 남아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방법 혹은 어떤 제품들이 있나 좀 살펴봤더니 치아 세정기? 구강 세정기? 라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이 제품을 사용해 볼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제가 실제로 몇주 동안 사용을 해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리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내 옆에 있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오스너 티클픽 캡슐 휴대용 구강 세정기 제품입니다. 제품명에도 포함되어 있듯이 휴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딱 봐도 한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제품 같죠. 보통 양치를 집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나 아니면 직장에서 양치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디 멀리 여행 가서 빼먹지 않고 하는 게 양치질인 것 같아요. 그때 이 제품도 같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보니 그 부분이 나름 매력 포인트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 보이는 바로 이 제품이 본품이고,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이라고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휴대용. 이렇게 파우치까지 별도로 있다 보니까 평소에는 이런 식으로 넣어서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구강 세정기라고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 안에 있는 이물질들을 빼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팁들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색깔별로 이렇게 다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사용을 할 때, 그렇게 사용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저 혼자 사용을 할 거니까 그냥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구석구석 여러 모양들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도 문지르면서 할수 있도록 이 앞에 보면 이 팁들이 다양한 모양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뾰족한 모양, 하나는 약간 뭉툭한데 약간 전체적으로 문지를 수 있는 그런 팁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 이제 청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얇은 게네 가닥으로 되어 있는 이런 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상태나 그런 오염 상태에 따라서 팁들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되게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이제 어떤 식으로 꺼내는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열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고, 여기 보면 여기도 뚜껑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 이렇게 호스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호스를 이런 식으로 결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완성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여기다 물을 담고 여기 있는 조작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수압을 선택해서 이제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수압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할 건데, 여기 앞에 이 보이는 이 그림대로 다양한 수압 모드를 선택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구강 세정기 제품들 중에서 최대 48가지 맞춤형 수압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각 모드마다 수압을 또 별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수압이 모드별로 메모리에 저장이 돼요. 잇몸 상태에 따라서 어떤 모드는 살짝 부담스러운 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강하면 좀 이가 아플 수 있으니까. 수압이 개별 설정 가능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치아 세정을 할때그 이걸 사용하는데 그 긴장감이 조금 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자인 자체가 약간 캡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작게 한 이만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일단 이 제품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생김새 자체도 매우 이쁘게 되어 있어서 집에 보관하기도 괜찮고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괜찮았습니다. 이쪽 안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내부에서 이제 물을 빨아들이는 방식이 에어플로우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 확실히 타 제품보다 힘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물을 쭉쭉 빨아들이다 보니까 여기서 앞에서 나오는 그 세정력도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이 티클픽 제품이 물을 사용하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방수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방수 등급을 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었습니다. IPX 7등급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 신경 안 쓰고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이 안에는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2000mAh로 이 정도면 대용량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제품을 이제 동작을 시켰을 때 파워가 어마어마해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분당 1800회에 맥동 수압으로 물줄기가 진짜 쫙쫙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물줄기 자체가 0.65mm거든요. 그러니까 초미세 물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맨살에 하면 진짜 아파요. 누가 봐도 치아 구석구석에 있는 이물질을 확실하게 제거해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길 정도의 그런 물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을 하다 보면 망가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서비스를 이제 받아야 하는데 이거 서비스는 괜찮나? 네,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모터가 3년 보증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아끼지 말고 마음껏 내 치아를 깨끗하게 관리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는 제가 따로 제 치아를 가지고 영상을 한번 남겨봤습니다. 오스노 티끌픽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 이렇게 화장실로 들어왔고 여러분들께 이 물줄기를 다양하게 보여드리려고 네, 이거 기본이랑 네, 이렇게 소리 있는 칫솔모? 칫솔모라고 해야 될까요? 네, 칫솔모까지 있는 팁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실 것 같긴 하거든요. 이 구강세정기를 사용을 할 때 양치 후에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양치 전에 이걸로 이물질들을 청소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양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양치를 하기 전에 이걸 먼저 가지고 왔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일단 여기에 모드가 있다 보니까 모드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프트로 하고 강도를 좀 약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바로 이제 여기서 물줄기가 엄청 막 나올 거예요. 네, 이건 여러분들이 좀 보기 그러니까 모자이크체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이물질들이 막 네,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팁 말고 다른 팁들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게 되면 이런 모양 잘 보이죠? 이런 모양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모양. 구강세정기로 청소를 끝내고 나면 칫솔로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헹구면 끝! 진짜 이거 어마어마하죠? 이거 한 뒤로 이걸 통해서 잇몸 마사지도 이제 되다 보니까 점점 강한 자극에도 잇몸 자체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구석구석 이 물줄기로 막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아 양치를 제대로 하는 느낌이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실사용 영상 말고 각 모드와 수압에 따라 실제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이런 물줄기 같은 게 네,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제가 별도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소프트 모드 약한 거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점점 강해지면 그 다음 클린 모드 포인트 모드 펄스 모드 레이스 모드 마지막 마사지 모드 구강세정기를 구입하려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영상 보고 꽤 만족을 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일단 평소에 양치를 했을 때 아 나는 2% 살짝 부족한데 네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걸 사용을 하면 네, 만족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무조건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처럼 치아 교정을 한 뒤에 계속 치아를 관리를 하고 교정기 사이로 막 구석구석 청소하고 싶으신 분들 아마 이런 분들은 그 치간칫솔로 사용을 하더라도 살짝 좀 아쉬움이 남으셨을 것 같아요. 오스너 티끌픽 구강세정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치과에 정기검진을 갔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본인이 이제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잇몸이 약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처음에 이 제품을 통해서
약하게 마사지 받는 느낌으로 시작을 하시게 되면 잇몸이 조금씩 단련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마 좀 괜찮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좋은 제품 사용해서 충치 없는 깨끗한 치아를 관리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스너 티클핏 캡슐 휴대용 구강 세정기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